앞머리를 이식하려면 한 개짜리 모발을 가진 모양을 이식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헤어라인 팩트 폭격. 헤어라인은 보통 비대칭이다. 비대칭. 헤어라인 디자인은 불규칙하게 해야 한다. 불규칙. 헤어라인 디자인은 수치보다 얼굴과 이마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비율이 중요하다. 헤어라인 교정은 두피 문신보다 모발 이식이 낫다. 모발 이식이 낫다. 머리카락이 없던 이마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하면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 헤어라인 교정과 이마 축소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앞머리처럼 보이는 헤어라인 교정을 하고 싶다면 목 뒤쪽 잔털로 이식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 묵은 뒷머리를 헤어라인에 이식하면 잔머리처럼 성질이 변한다. 조금 향해. 조금 향해. 네. 앞머리를 이식하려면 한 개짜리 모발을 가진 모양을 이식하면 된다. 얼추? 헤어라인 교정 전날까지 미녹시딜을 발라도 괜찮다? 이게 좋아요. 흰머리인 뒷머리로 헤어라인을 교정하면 헤어라인에도 흰머리가 난다? 흰머리가 난다. 흥미 기간 중에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결과가 안 좋다? 훨씬 안 돼. 이마 축소술로는 헤어라인 양쪽을 둥글게 연출할 수 없다? 어렵다. 헤어라인 교정은 휴식기 없이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다. 헤어라인 부분에 수호량 이식도 가능하다? 수호량 이식 가능하다. 보통 헤어라인 교정 후 붓기는 짠 음식을 먹고 짠 다음날 정도다? 헤어라인 이식을 하면 곱슬머리가 자란다? 헤어라인 교정 후 염색을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죠. 헤어라인 교정 당일 세수도 하면 안 된다? 세수해야지. 헤어라인 교정 부위에는 무조건 찬바람으로 드라이해야 한다?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스피드 폭격. 이게 이론적으로 좀 시도가 몇 번 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실제로 하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과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상처받은 적이 있다? 많다.